근데 이 DJ 오빠가 너무 잘생겨서 롤러장 죽순이들이 그 앞에 옹기종기 모여 그 오빠 손인사 한번 받아보겠다고 난리 난리였답니다. 꼬마 숙녀들 안녕, DJ 훈이에요. 미숙이 말자 또 왔네. 자 그럼 오늘도 이 훈이 오빠랑 신나게 달려볼까요? Let's get it! 그날도 그곳엔 가시나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 오빠만 바라보며 깍거리고, 그때 화장실 입구에서 소위 날라리라고 불리던 차림에 고등학생 언니 3명이 들어오며 작은 언니를 툭 치고 지나가더랍니다. 야, 사과 안 하냐? 아니, 자기가 부딪혀놓고 언니에게 사과하라는 꼴도 우습고, 자기도 논다면 놀았다 라는 심보로 언니가 대꾸했습니다. 뭐? 사과 안 하냐고? 난쟁이 똥자루만 한 게 어디서 야리여 야리길? 그리고 작은 언니를 손바닥으로 퍽 치더랍니다. 그 순간 작은 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답니다. 언니는 신고 있던 롤러를 벗어던지고 자신을 때린 자신보다 10cm는 더 큰 그 언니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죠. 주먹을 맞은 그 언니가 주저앉아서 말하더랍니다. 아, 뭐야? 나 지금 맞은 거야? 진짜 아파. 이거 뭐야? 코피야? 이런 찌밤바들이 작다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진짜. 롤러 타고 왔으면 롤러나 타고 갈 것이지. 어디서 시비질이야 시비질이. 그러자 뒤에 있던 고딩 언니 두 명이 갑자기 작은 언니의 머리채를 잡곤 욕을 했습니다. 너는 오늘 죽는 거다.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우리 땡땡학교 일진들이거든. 너 오늘 뒤졌어. 야, 누가 여자들 아니랄까봐 머리채 잡으면 이긴 거냐? 어? 후회 안 하지? 놔라. 후회하기 전에 놓으라고 했다. 그렇게 언니가 작은 키를 이용해 무릎을 세워 배를 쳤고, 머리채를 잡고 있던 고딩 언니가 복부를 부여잡으며 쭈그리고 앉아 신음을 토하고 있었죠. 남은 한 명과 코피를 흘리고 있던 고딩 언니 두 명이 작은 언니에게 달려들었고, 언니는 그냥 머리채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머리채를 잡힌 채 발로 정강이 킥을 날리며 자신에게서 떨어지는 언니들 코를 주먹으로 냅다 쳐버리고, 그 고딩 언니 세 명 다 코피를 줄줄 흘리며 바닥에 널브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들은 롤러를 신고 있었기에 조금 더 큰 키가 됐지만 싸울 때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 작은 언니가 승리하게 된 것이죠. 워렌, 그 다 먹을 게인가? 프레드릭이 익살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워렌은 나지막히 속으로 중얼거리곤 특유의 굵은 목소리를 입에서 끄집어냈다. 그래, 다 먹을 거다 이 새끼야. 나는 항상 내가 주문했던 건 다 먹었잖아. 너는 60년 동안 매일같이 너 그거 다 먹을 거야 하고 나한테 물었고, 내 대답은 항상 똑같았지. 왜 슈벌그걸 자꾸 물어보는 건데 이 새끼야. 워렌은 프레드릭의 말을 인용할 때 최대한 빈정을 담아 흉내내었다. 글쎄다. 내가 그저 불치의 낙관주의자인가 보지. 야, 너네 왜 밥 안 해? 아, 고기라도 먼저 굽던가. 빨리 뭐 좀 먹게. 제 말에 살살이 녀석이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군요. 야, 아까 물을 떠내려간 게 쌀하고 고기였나 봐. 그날 아마 제 평생 먹은 마늘보다 더 많은 양의 마늘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게 마늘밖에 없었거든요. 구워먹고 삶아먹고 쪄서먹고 생걸로 고추장에 찍어먹고 상추에 싸서먹고 깻잎에 싸서먹고. 술 한 잔 구운 마늘 하나, 술 한 잔 삶은 마늘 하나, 술 한 잔 생마늘 하나. 산정 녀석은 먹다 말고 점점 술이 오르자, 아이씨 뭐래, 우린 이미 사람인데 왜 당군 체험을 해야 되는 거냐? 라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녀석은 사람보다 곰에도 가까운데.
일단 저희는 찌그러진 텐트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단군이 아니라고 계속 울부짖던 산정 녀석이 자기는 개울 옆 술 먹던 자리에서 그냥 자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아, 난 몰라. 난 여기 좋으니까 니들은 그냥 저 찌그러진 텐트 들어가서 자라. 에이, 거지 같은 텐트 새끼. A가 저를 막 욕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언니 욕도 하고 다녔고요. 저기 언니, 혹시 A 집으로 여기 4층에 사는 귀신 내려보낼 수도 있어요? 응? 그건 왜? 그 A 언니한테 보내서 귀신 보고 좀 놀라라고요. 복수라도 하고 싶은데 딱히 할 게 없네. 언니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아, 이거 뭔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날도 현관을 열어두고 집을 치우고 있는데 어김없이 들려오는 탁구공 소리에 이제 왔구만 했고 3층으로 내려와서 언니 현관 앞에서 소리가 딱 멈추는 순간 언니가 말했습니다. 야, 잠깐만. 너 아래로 좀 내려가 봐라.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한 번 더 소리쳤다고 합니다. 너 거기서 왼쪽 집으로 들어가 봐. 어? 왼쪽 집이다. 조금 지나서 현관문 노크하는 소리가 두 번 들리더니 귀신이 말하길. 여긴가? 3층 현관에 서서 듣고 있다가 볼 수는 없으니 언니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왼쪽 집이야, 왼쪽 집. 너는 거기가 왼쪽이냐? 언니의 말에 귀신이 말했습니다. 여긴가? 여기 아닌가? 언니, 제대로 보낸 거 맞아요? 귀신이 우리 집에 온 것 같은데. 어? 왼쪽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언니, 왼쪽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언니 집 아래층이 A 언니 집이니까 올라오는 방향으로 온 오른쪽이죠. 아, 미안해. 내가 잘못 보냈네. 처음엔 다 실수하고 그런 거지 뭐. 작은 언니는 그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오른쪽 집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야, 오른쪽 집이다, 오른쪽 집. 언니는 탁구공 소리가 날 때마다 말했고 5일째가 되던 날 탁구공 소리와 함께 3층을 지나 2층으로 내려가선 귀신이 말했습니다. 여긴가? 아닌가? 여기가 맞나? 그렇게 말한 뒤 1분간 정적이 흐른 후에 찾았다 라는 말과 함께 그 다음 날부터 4층 귀신이 내려가는 소리도 올라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여자친구 만나고 왔지. 그럼 어젯밤에 같이 밤새고 온 거야? 그래. 뭐 했어? 설마 내가 생각하는 거 뭐, 그런 거 한 거 아니겠지? 아이고, 너도 생각이란 걸 하다니 정말 놀라운데? 아, 그래서 뭘 생각했는데? 뽀뽀라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야, 그건 당연히 하지. 난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너는 무술이라 한 번도 안 해봤지? 너 진짜 그 여자 좋아해? 어휴, 말해 뭐해. 좋다 못해 사랑하지. 여기 천령이라는 귀신 있는 거 맞지? 그러자 천령이가 저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야, 없다고 해. 지금 내 옆에서 팔 잡고 없다고 하라면서 귓속말하고 있어. 제 말에 여자친구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왜 내 남자친구에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거든. 그래서 오늘은 너한테 볶음국수를 해주기 위해 온 거야. 아, 볶음국수. 네 여자친구 최고다. 아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여친이 일 때문에 2주 정도 제 가게에 오지 않았을 때 천령이가 은근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왜? 네 여자친구 이제 안 오냐?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 여자친구 사람이 괜찮은 것 같고 또 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바프 해도 되겠다 싶기도 하고. 응? 바프?
바프가 뭐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단어를 듣고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왜 그거 있잖아. 네가 네 친구들 부를 때 바프라고 하잖아. 영어로 뭐 바스트 프렌드? 뭐 그랬잖아. 아니야, 베프겠지. 베스트 프렌드라고. 이 멍청하고 아둔한 못쓸 돼지기시나. 네가 말한 바스트 프렌드는 도대체 뭐냐? 아, 듣는 내가 다 부끄럽네. 뭐, 가슴 친구냐? 아무튼 그 좋은 친구라고. 근데 염치 없지만 네 여자친구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뭔데? 다음부터는 과일만 사오지 말고 고기 좀. 너는 왜 잊을만 하면 나타나가지고는 그 잘생긴 얼굴 그따위로 찡그리면서 우리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란 놈처럼 그러고 있냐? 내가 화가 안 나냐? 이것들이 아주 그냥 내 집 앞마당에서 뭐하는 거냐? 돌았냐? 이게 왜 니네 집 앞마당이야? 우리 집 앞마당이지? 그리고 너는 너네 집도 못 들어가면서 뭐 매번 입만 열면 지네 집이래. 이것들이 내 집 앞마당에 별의별걸 다 가져다 놓고 뭐하는 짓이냐고! 아니, 뭘 가져다 놨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있잖아! 저 집에 용 데려다 놨잖아, 용! 뭐 용? 무슨 용? 안 한다! 내가 너네는 못 쫓아내도 저 할망구는 쫓아내고 만다! 좋은 일 있냐? 내가 쫓아냈지. 내 집 앞마당에서 그딴 게 돌아다니는 꼴 못 봐. 아, 뭐래. 우리 집 앞마당이라고. 그 말에 도깨비가 갑자기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네 가족만으로도 아주 화가 나서 죽겠다고. 너네 집안 사람들은 다 무서워. 그리고 너네가 키우는 개도 무서워. 어찌 너네 집은 키우는 동물까지도 그렇게 무섭냐? 그 개가 무서워서 이젠 자주 오지도 못하겠어. 도대체 왜 그 물귀신은 남자만 붙잡는 겁니까? 소문대로 남자에게 크게 대인 여자 물귀신의 원한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 물귀신은 남자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왜 남자만 붙잡고... 그는 술에 취해 본인 실수로 계곡에 빠져 죽은 물귀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생전에 왁싱샵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래서 그는 물속에서 털이 수북한 다리를 보면 왁싱을 해주고 싶어서 붙잡곤 한답니다. 그 횡단보도에는 무단횡단 포인트란 게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할 때마다 조금씩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그 포인트가 1만 점을 넘어서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실은 그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죽은 귀신이 있는데 생전에 카드사 직원으로 일했었답니다. 카드사 직원 귀신이요? 아니, 설마 카드 포인트처럼 무단횡단 포인트가 쌓인단 말씀이십니까? 예, 현대의 귀신이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아니, 그럼 큰일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까? 생각보다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 귀신이 주는 포인트가 워낙 쥐꼬리만 해서. 아...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포인트를 조기화시켜버리니까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 폐가에 안방 형광등 스위치를 눌렀을 때 신기가 강한 사람은 귀신을 볼 수 있고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오, 그 흥미롭네요. 빚에 쫓긴 한 남자가 그 폐가에서 죽었었습니다. 그 남자는 생전에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입니다. 가차라고 하는 확률형 뽑기 아이템을 아십니까? 아, 예, 압니다. 그럼 설마? 사람들이 안방의 스위치를 눌릴 때마다 뽑기를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20%의 확률로 레어템 뽑기에 성공하면 그 남자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짜증나 진짜. 야, 너 뭐하는 귀신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렇다고. 그렇게 도와줘서 하늘에 올라갈 때조차 부끄러움을 타는 건지 고맙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데요. 고마병?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물귀신은 본인이 빠져 죽은 호수에 수면 위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하품했다. 한데 오늘 그녀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물귀신님. 정말 제가 찾아다니던 물귀신님이시네요. 20대로 보이는 예쁘고 얌전하게 생긴 여자 귀신이었다. 네, 부러터진 얼굴하며 미역같은 머리카락하며 정말 물귀신답게 생기셨어요. 뭐? 칭찬이야, 욕이야? 칭찬이에요. 실은 제가 물귀신님께 부탁이 있어서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몹시 머리가 좋고 냉철한 사람이었는데 사법고시 준비하는 걸 청춘을 바쳐 뒷바라지했더니 붙자마자 저를 무참히 버렸어요. 저는 자살을 선택했고 죽어서 원한을 갚을 생각이었죠. 그렇게 귀신이 된 것까진 좋았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뭐? 저는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바다에 뛰어든 건 맞는데 중간에 절벽에 걸리는 바람에 제대로 못 죽은 거예요. 뇌진탕으로 너무 깨끗하게 죽었지 뭐예요? 속상해 죽겠어요. 귀신인데 속상해 죽진 않지. 근데 그래서 그게 왜? 이대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위협해봤자 전혀 안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 대신에 저인 척하고 그의 앞에 나타나 주시면 안 될까요? 뭐 한번 해볼까? 감사합니다.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게 생기셔서. 그 칭찬이야, 욕이야. 타이밍을 엿본 물귀신은 원통한 신음으로 사내를 압박했다. 사내의 동공이 커지며 사정없이 흔들렸다. 해와? 물귀신은 더욱더 원통한 소리를 내며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사내의 입에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비는 소리가 나오길 기다렸다. 혜화는 염색을 안 하는데? 응? 누구야? 혜화가 아닌데? 누구? 어? 아, 어떡해. 망했어. 아니, 근데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그 상황에서 뭐 저런... 제가 말했잖아요. 냉철한 사람이라고요. 물귀신은 자신의 염색한 머리카락을 손으로 베베 꼬며 미안한 얼굴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내가 아는 다른 물귀신이 있거든? 모든 사정을 설명하자 그 물귀신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남자 새끼 배신으로 이 꼴이라고. 얼마든지 도와주겠어. 그의 귓가에 기묘한 음성을 내뱉었다. 오빠, 오빠. 눈앞에 물귀신을 보자마자 두 눈을 부릅뜬 채 굳어버렸다. 두 번째 물귀신은 경직된 그의 심장 쪽으로 손을 뻗었다. 감히 나를 버려! 네가 나를 버려! 악의 가득한 음성과 함께 그녀의 손이 사내의 가슴을 통과해 심장을 움켜잡았다. 혜화는
왼손잡인데? 어? 누구... 누군데 나를 오빠라고